그만큼 잘 베풀기도 하나요? 난리예요. 그래요? 그러니까 네. 제가 항상 룰이 뭐였냐면 새우가 언젠가 한번 밥을 사고 싶어 하길래 새우야 네가 나보다 더 벌면 그때 사라고 했어요. 근데 진짜 어느 날부터 이제 조새우가 더 버는 거예요. 정말 이제는 밥을 사요. 근데 이상하다. 나는 누가 뭘 사든 상관이 없었는데 너무 비싼 거 먹으면 내가 신경 쓰이는 거야. 괜히 아깝고 이런 거지.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얘는 밥을 사면 영수증 있잖아요. 그러면 네. 보통 밥 사면 예를 들어 재석이는 몰래 계산하고 가. 후배들은 다 그래. 진호도 예를 들어 아니 뭐 하고 야 너 미쳤냐 네가 왜 바꿨을래? 라고 나중에 내가 뭐라고 혼내기라도 할 좀 고마워. 어, 자꾸 화장실 갔다 와요. 아! 오 마이 갓. 아. 못 없다. 어. 어, 카드에 피가 나는데요. 카드에 피가 나는데. 최악이다, 최악이야. 진짜 최악, 진짜 최악이다, 진짜 최악이야. 피가 나! 후배들한테 그러지 마. 와가지고 후배잖아요. 야, 이거 좀 가서 버려줘, 이거 좀. 이거 쎄, 진짜. 미안해하지 말라고. 확인하세요. 미안해하지 말라고. 뭘 미안해하지 마라. 제가 보기에도 진짜 많이 사는데 이렇게 미담 먹기는 진짜 힘들어요. 아니 진짜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재성이는 네. 계산을 하고 몰래 가. 아 너무 멋있어요. 아. 몰래 가. 저 근데 유재석 선배님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게 네. 이제 예전에 박승대 사장님 소속사에 있는 네. 박승대 사장님 결혼식이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이제 선배님이 처음 뵌 거예요. 아. 근데 선배님이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서 막 급하게 뛰어가셨어요. 이제 네네네. 거기 참석을 하시고. 근데 뛰어가는 와중에 저희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는데 어. 갑자기 쫙 치더니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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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어머 30만 원. 아. 네 이거 밥 사 먹으라. 제가 그랬다고. 네. 밥 사 먹으라. 그때 있던 게 양세찬, 이용진 저 셋이 있었거든요. 밥 사 먹으라. 고기 사 먹어. 네 이러고 다시 뛰어가셨어요. 이게 조세호에게 붙으니까 훨씬 감동이.